너네가 지금 1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어때? 지옥이겠죠. 지옥이겠죠, 그 얘기를. 1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빨리 태어났으면 저 죽었어요, 집에서. 1년 늦게 태어난 거보다 낫니? 늦게 태어난 게더 낫았어요. 고1 과정 한 번 더 한다는 거야. 그러고 싶어? 아니면 어우 다시 안 하고 싶어? 이거 생각하라고. 시간대가 좀. 그래? 그냥 왜요? 후퇴로 간 게. 아니 1년 일찍 태어났으면 이제 고3이잖아. 2년 일찍 태어났으면 수능 끝난 거잖아. 아 그럼 좋겠다. 그건 좋죠. 근데 이 생각해봐. 수능이 끝났어. 너네가 수능을 망쳤어. 다시 딱 2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년 전으로 돌아온 거야. 아 소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수능을 망치고 내가 진짜 2년만 좀 앞으로 돌아 과거로 가면 되지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너네가 했어.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야.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았어? 열심히 해야 돼. 차라리 그냥 빨리 생각. 아니면 너네 열심히 안 할 거면 다시 내가 글로 보낸다. 그렇게 하시면 응? 빨리 생각. 그게 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걸? 차라리 빨리 생각해서 괜찮을 걸. 갑시다. 자, 사각함수 그래프의 이해. 오늘 그래프를 이제 뽀갤 건데 아주 재밌어요. 자, 오늘 뭘 배울 거냐? 읽어볼까? EN파이 플러스 세타. EN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자, 여기 뭐예요? 읽어봐. 2분의 파이 M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데요. 이게 똑같니? 이게 눌렀나? 자, ENΠ라는 거는, ENΠ라는 건 일반화 할 때, 내가 무조건 뒤에다 붙이랬던 거잖아. 응? 그러니까 예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세타가 각이에요. 사인 2π 더하기 세타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 2π 지워도 되는 거 알겠지? 한 바퀴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2π가 아니라 만약에 4π이면, 두 바퀴 돌아간 거니까 이것도 지워도 되잖아. 네. 이제 그 얘기야, 그 얘기. ENΠ, EN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사인, 그럼 사인 말고 코사인도 되고 탄젠트도 되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온 거냐면 지금 ENΠ가 온 거야, ENΠ. 이렇게, ENΠ. 그게 1번이고, 2번은 요 자리에 ENΠ가 아니라 뭐야? 다시 봐봐, 잘. 2분의 ENΠ. 플러스 세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럼 n이 1이면 뭐예요? 2분의 파이죠? n이 2면 파이가 되고요. n이 3이면 2분의 3파이고 n이 4면 2파이니까 그때 이제 얘가 되는 거야 그냥 도로, 그지? 그러니까 얘는 360도 2파이 한 주기를 다 보는 거고 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4개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인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 앞에 뭐가 붙어 있어? 90도가 붙어 있죠 지금.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거라고. 플러스 말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도 있다. 됐죠? 자 삼각함수를 포함하면서 최대화치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책에 요거는 삼각함수 정의에 들어 있어 지금. 거꾸로 가야 돼 다시. 앞으로 갈 텐데요. 사인 코사인의 정의가 있는 편을 한번 찾아봐봐. 사인 코사인의 정의. 사인이란 코사인이란 탄젠트란 그러니까 좀 한참 앞으로 가겠죠. 거기 보면 몇 쪽이냐? 41쪽. 41쪽에 보면 이런 비스무리한 거 있죠? 채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삼각함수 정의에서 다루는 책도 있고 그래프를 한 다음에 하는 책도 있고 그래. 선생님은 그래프를 한 다음에 한다고. 근데 얘는 우리 책이 없어요 지금. 삼각함수를 포함한 함수의 최대와 최소. 함수는 이제 우리 마지막 함수 아니냐. 마지막 함수에서 함수를 맨 마지막에 배울 때 최대 최소 배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이란 뜻이야. 더 이상 배우는 함수가 없어 이제. 함수의 끝이야. 사각함수를 포함한 함수의 최대 최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들어간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최대 최소 했잖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 다 힘들어요 다. 근데 힘든데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끝까지 들으면은 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버텨야 돼. 중간에 나고 하면은 끝에 보고도 어려워.
중간에 낙오를 안 하면 끝에 가서 아 이렇게 해야 돼. 끝까지 들어야 알아 이건. 질문 하나 합시다. Question. 사인 780도는? 235도. 쌤이 지금 의도한 게 뭔지 빨리 캐치해야지. 자, 780도란 거는 몇 바퀴 돈 거야? 두 바퀴 돌고 더 온 거죠? 아, 그리고 20도 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3분의 파이. 780도는 곧 60도가 같잖아. 그러니까 사인 60도가 같다. 그럼 사인 60도가 얼마야? 사인 60도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 780도가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이 말이 될 거 아니냐? 사인 720도 더하기 60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720도가 호도법으로 쓰면 얘가 4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봤던 2n파이지 2n파이 2n파이 아까 썼던 2n파이 에서 요 n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야 지금? 2 집어넣은 거라고 보면 된다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함수. 우함수로 봐도 좋아. 그러니까 이 저 삼각함수는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 자, 마이너스 240도에서 120도 같은 걸 여기 쓰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쪽이 저 시초선이죠? 그 마이너스 240도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240도까지 가면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몇 시? 11시. 11시. 그러니까 여기서 몇 도가 같다는 거야, 그냥. 120도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240도는 코사인 120도가 같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코사인 120도는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20도가 같다. 이건 무슨 소릴까? 무슨 소릴까? 코사인의 정의에서 해도 되고요. 그래프를 해도 돼요. 그래프를 보면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네. 120도가 어디야? 120도가 여기죠? 네. 여기가 120도인데 이렇게 내려가 보면 여기 얼마라고?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1. 근데 여기 60도일 때 여기 얼마라고? 2분의 1. 그러니까 코사인 120도의 값은 코사인 60도의 값하고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반복을 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겠지? 매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알려준 게 그때 뭐야? 요 한 칸은 반드시 암기하자 그랬잖아. 한 칸. 한 칸만 암기하면 끝난다고, 한 칸만. 그러네. 한 칸만 좀 제발 좀 한 칸. 한 칸 다시 해줄게. 한 칸. 그리고 정성껏 직사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 뭐 사인도 코사인도 좋아요.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1, 얼마? 90도. 몇 등분 하라고 몇 등분? 3등분. 여기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얼마라고요? 2분의 1. 3분의 파일 때, 그쪽, 여기 얼마?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전 가운데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이 그림 하나만 남기면 끝나. 아, 진짜 사진, 머릿속으로 사진 찍고 싶다. 아니? 이미 사진을.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안 되지. 이걸 그려봐야지. 몇 번 이걸 그려봐야지. 내 머릿속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그걸 내가 뭐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냐. 귀 아플 때 됐는데, 이제 학습이라고. 네. 내가 그려준 건 학이고, 너네가 이거 습 안 하면 니네 거 안 돼. 집에 가서 정성껏 그려봐. 그려놓고,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 동생에서 불러가, 야, 너 앉아봐. 못 알아도 좋으니까 앉아서 들어봐.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게 3분의 8, 6분의 8, 2분의 1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내게 되는, 그때 이제 내게 된 거야. 근데 안 하지, 이걸. 앉아서 들으면, 아, 오케이 해놓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 이 얘기를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아이 참. 보세요. 됐죠? 코사인 마이너스 24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2도 같다.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벌써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 먼저 2n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2n파이 플러스 세타 2n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자, 보세요.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식을 적어줄게. 그리고 설명해줄게, 뭐가 뭔지. 자, 사인 2n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예요.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2n파이는
몇 바퀴를 의미하잖아. 몇 바퀴를 의미하잖아. 그지? 그냥 지워도 되죠, 그냥. 네. 코사인 2mπ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예요. 마찬가지지. 2mπ는 지워도 되잖아. 아, n이 정수라면. 아, 당연히 n은 정수야. 2mπ가 2π가 한 바퀴인데 거기다 n을 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1이면 한 바퀴, n이 2면 두 바퀴, n이 3이면 세 바퀴, n이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mπ는 바퀴 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몇 바퀴 돌았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지우면 된다고. 네.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탄젠트는 파이가 죽이니까. 차 파이가 죽이니까 얘는 그거에 두 배만큼 온 거니까 역시 지워도 되죠. 물론 여기서는 요 2가 없어도 지워도 되겠지 또. 네. 그 이따 할 거고. 자, 그럼 마이너스 세타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즉, 아, 이게 그거였구나. 상관없어요. 뭐.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했죠. 이건 뭐죠? 기함수. 기함수.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우함수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탄젠트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또 나가죠. 오~ 자, 싸이 어디서 시작해, 싸이? 0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일로 이렇게 가지? 네. 이렇게 가지? 그러다 만 거야. 그러다 만 거야. 원점 대칭이잖아. 탄젠트는?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원점 대칭이지? 네. 근데 코사인은? 코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지? Y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니까, 코사인은 우함수라고. 그러네. 그래서, 음각일 때는, 사인과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코사인은 없애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네네. 자, 지금 몇 개 외웠죠, 우리? 네 개. 두 개. 세 개. 아.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세 개. 두 개. 한 개. 다섯 개. 그만해. 이거 세 개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저기 세 개 좀 몇 개 했어요 우리? 세 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지금 맛이 간 거야? 아니 어떤 거요?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면 몇 개냐고 묻는 건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 저 이거 똑같이 쓰신 줄 알았어요. 정신줄 놓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집중을 해도 지금 이거 이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됐어요 쌤. 아까 세 개 했지? 네. 여기 몇 개? 세 개. 총 몇 개? 여섯 개. 이제 여섯 개 했어요. 네. 자 해보자. 사인 780도. 어 호도법을 썼는데 여기는 60번부 썼지? 나중에 이제 60번법으로 아니 호도법으로 60호도법으로 나올 거야. 지금 이제 90도, 360도 이거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인 780도는 360도를 빼요. 또 빼요. 두 번 뺄 수 있지. 아, 사인 60도.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60도. 여기서 2가 뭐야? 요거 n. 요거 2파이 뭐예요? 2파이? 요 2파이가 360도. 그러니까 n이 2라고 지금. 일부러 여기다 맞춰서 보는 거야. 맞춰서. 습관들여야 돼요. 2mπ에 n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360도가 2파이. 자 그럼 이거 지울 수 있다 했죠 앞에 거 이만큼. 네. 그래서 사인 60도가 돼서 2분의 루트 3. 코사인 마이너스 1050도. 마이너스 빼요. 마이너스를 없어서. 지우면 되죠 그냥. 네. 그래서 아 이걸 안 지웠다. 그냥 해보자.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얼마야? 1080. 마이너스 1080. 거기다가 30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1050 될 거 아니야. 어. 네. 근데 360도니까 또 이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워버려요. 2mπ는 지울 수 있다 무조건. n이 음수여도 돼요. 음의 정수. 그러니까 왜 뭐와 같아 이거? 코사인 360도 같죠. 얼마? 2분의 루트 3. 물론 요거를 빼도 되지. 예. 뭐 내야 씨. 아, 아니. 마이너스 요거를 없애도 되죠. 없애도 되지. 정신 안 차릴래? 지워도 된다고. 지우면 얘가 뭐가 돼? 그냥 플러스 3일 플러스 거 아니야. 3. 그리고 대신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30도 했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30일 거 아니야. 그럼 또 지우면 되지 마이너스. 아, 어차피 된다고. 그러네. 자 이제 호도법 나왔네요. 4분의 17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mπ가 되려면 4분의 8파이잖아. 네.
민재 졸려? 너 왜 그래 근데? 자, 4분의 17파이면 2n파이씩 자를 거, 2파이씩 자를 거니까 2파이가 4분의 8파이잖아. 아, 모르겠어? 아, 아니요, 이게 돼요. 아니요, 연습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90도, 60, 뭐, 60분법으로 나오면 편한데 이게 호도법 나오면 이게 쓰기가 좀 불편하긴 해. 좀 불편해. 봐. 2파이 곱하기 더하기 4분의 8이래. 이거 이해돼요? 한 번에? 물론 가만히 보면 알겠지. 이게 얼마야? 너무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야? 4파이니까 4분의 16파이잖아. 네. 그렇게 뽑아 놓은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러한데 이게 잘 보이진 않는다고. 한 번에 할 땐 잘 안 된다고. 어쨌든 2파이에다 n에다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지울 수 있죠? 탄젠트 네. 4분의 8가 돼서 1. 이건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빼요. 사인 300도. 마이너스 빼면 되죠, 그냥. 네. 아까 응가 공식 알려줬잖아. 그냥 마이너스 빼면 된다고. 사인 60도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없애요. 그냥 없애면 돼요.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루트 2.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마이너스가 살아 마이너스 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고요. 얼마? 파이면 뭐예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어? 3분의 루트 3, 이거 유리한 거고. 자, 이렇게 6개 외웠어요. 네. 아무도 안 적고 있지, 지금? 적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어, 훌륭해. 아주 훌륭해, 부준이. 잘 기억해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거, 사인 2n파이 마이너스 세트,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지워버리면은 사인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세서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고 그럼 알겠죠 뭔지? 코사인 네. 2n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코사인 세타 어, 코사인 세타고 탄젠트 2n파이 마이너스 세타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그래서 공식 몇 개였어 지금? 9개 9개였어요 9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2분의 파이 n 갑니다. 2분의 파이는 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자 졸았니? 약간 개. 자 먼저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부터 해보자. 지금 무슨 소리지? 이거 이해되니? 네. n이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야 n이. 어. n이 2인 거 먼저 하자고 쉬운 거부터. 알겠습니까? 어, 지금 이거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기억해. 2분의 파이가 90도지, 90도. 한 4분면, 1사분면 말이야. 거기다 n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n이 1이면 이거지. 뭐예요? 그거 봐. 이해 못 하고 있지, 지금. n이 1이면 이거잖아. 왜? 이해 안 가? 시계구나. 아, 네네. 아니, 90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90도. 아, 선생님 그래프 그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프를 왜 거꾸로 이렇게 그리시죠? n이 2면. 이게 n이 1이고. n이 2면. n이면 파이잖아요. 이거죠? 반. n이 3이면. 2분의 3파이면 뭐죠? 이거죠? 아, 맞다. n이 4면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그게 앞에 거고. 그래서 먼저 여기 n에다 뭐 집어넣자고? 90도씩 하는구나. 2 집어넣자고. 그래서 저렇게 나온다고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사인 x 그래프 보입니까? 네, 사인 세타요. 여기 뭐라 써있어 여기? 세타축. 그래서 사인 세타지. 네. 얘가 x면 네. 사인 x겠죠. 네. 이 파이 플러스 세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이제 변형해서 넣을 건데 저 좀 빨간 점 보여요? 여기 지금 곡선 위의 점인데 얘를 이렇게 보낼 거야. 저 세타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파이. 보고 읽으라는 건데도 왜 세타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세타 마이너스 파이. 세타 마이너스 파이. 파이가 아니지. 세타 마이너스 파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파이만큼. 파이만큼. 근데 여기가 파이죠? 네.
네. 그럼 얘를 파이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자, 잘 보세요. 똑같죠. 아, 이거 지금 저 나타낸 거고. 네. 아니, 근데 파이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예, 예, 예. 보여요? 네. 자, 여기 접을 표시한 거는 평행 이동하는 양을 참 잘 눈에 들어오게 보라고 그냥 표시한 거야. 큰 의미는 없어. 자, 이동했죠, 파이만큼. 그래서 지금 요 함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자, 잘 봐봐. 저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두 개를 비교해봐. 그렇지. 그럼 위아래가 바뀌었지 지금. 결과만 보니까 위아래가 바뀌었지. 그러면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만 세타 어떤 관계야? X축 대칭 관계죠.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바뀌었지. 저기 사인 세타 써놨잖아. X축 대칭은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Y 앞에다가. 아,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넘어온 거라고. 사인 세타는 저거니까 얘는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거 아니냐고. 그거 길게 설명 안 해도 딱 알아야지.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결과만 딱 가져가요. 결과만 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런데 여기 보면 파이가 앞에 있지. 그 요거를 자리 바꿀 거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부호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부호가. 그 앞으로 마이너스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네. 다시 봐. 몰라. 세타 마이너스 파이지. 네. 근데 이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뒤에 그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되잖아. 이렇게. 네. 그지? 그리고 요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결과적으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라고. 자, 그래서 사인 파이만 세타는 사인 세타다. 이걸 외워야 돼. 하나 추가했다. 내가 아까 뭘 했어? 이거 이해하고 앞에 거 잊어버려도 된다 그랬지? 네. 지금 이해하면 된다고. 사인 파이만 세타는 이해하면 된다고 이거. 그리고 곧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해됐냐고. 됐어요. 어. 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살려놓고요. 자. 이 점선이 이거지, 이거 사인 세타. 네. 일로 보내, 일로. 일로 보내면 파이만큼 마이너스 파이만큼 가니까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파이지. 네. 마이너스 파이만큼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파이잖아. 네. 그러니까 세타 플러스 파이는 또 요거 그대로잖아. 안 변하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 자리 바꿔가지고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된다고.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고. 네. 멘붕이 약간 오지?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거 이해 돼 안 돼? 좋아. 그러면 이거 놓쳤다 치자. 지금부터 이해해. 반복이니까. 지금부터 이해해야 돼. 자, 또 하나 추가했네. 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사인 파이만 세타는 사인 세타예요. 겁내지 마. 쉽게 외울 거야. 좀 이따 다 외울 거야 이거. 안 적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만 세타는 사인 세타. 내가 아까 좀 잘못 적었구나. 응, 사인 세타.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코사인 보자. 코사인이죠. 지금부터 이해하면 돼. 자, 코사인을 그려놨죠? 네. 이동하는 거 보면 다 점 찍어놨고. 네. 얘를 파이만큼 이동시켜 볼게요. 파이만큼. 여기 점선 보여? 네. 점선 얘야, 얘. 한눈에 보라고 다 점선 내가 친절하게 그려놓은 거야. 요거를 파이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 까만 함수는 세타 마이너스 파이겠지. 자, 이게 뭐야? 원래 이거 뭐라 써야 돼? Y축에서 여기 원래 뭐라고 써야 돼? X축. X축. 코사인 X지? 네. 응? X 대신에 X-파이라고 보면 되겠지? X 대신 세타를 썼을 뿐이야. 자, 요게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이동했죠? 네. 그리고 세타 대신에 뭐 넣어야 돼? 세타 마이너스 파이 넣어야죠. 네.
근데 이 까만 함수 그래프는 이 그래프하고 비교해보면 위아래가 또 바뀌었지. 네.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같겠지. 그리고 두 개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안에 음각이 들어가도 안 변하죠. 네. 그럼 세타 마이너스 파이나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같죠. 네. 그래서 그냥 바뀌죠 이렇게. 공식이 또 나왔네 지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됐어?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이동하면 똑같아. 자 이번에는 얘를 이 점을 얼로 이쪽으로 보낸다고. 갔죠? 네. 그래서 세타 대신 뭐 들어가? 세타 플러스 파이. 네. 왼쪽으로 파이만큼이잖아. 그럼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파이잖아. 네. 근데 요 까만 곡선은 얘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같다 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같다. 요거 두 개는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네. 파이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하나가 또 추가됐어. 여기까지 보면 자, 두 개 만들었죠 또? 네. 아까 내가 좀 표시하지 말걸. 자, 아까 아홉 개에서 현재 몇 개? 네 개 추가. 당연히 두 개 또 추가 되겠지? 네. 뭐? 탄젠트. 탄젠트는요, 여기서 갑니다.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같아요. 왜 그럴까? 그렇지. 파이가 죽이니까 그냥. 그냥 죽이면 되지 뭐. 또 있어. 탄젠트, 아이고, 탄젠트 보세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공식이 있었던 기억나니? 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거? 네. 그 얘가 뭐야? 저기 써있잖아. 얘가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얘가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지. 그러니까 그 정리하면 탄젠트 나오겠네. 그렇게 해도 방법이 다양해. 주기가 파이니까 지워도 돼요. 그렇게 말해도 돼 물론. 그럼 얘는 주기가 파이니까 지워도 되지. 네. 지우면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죠? 마이너스 탄젠트. 그렇지. 마이너스 탄젠트가 나오고 나오겠죠. 과정 맞아? 마이너스 와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 딱 정리된다고. 아니면 얘는 또 이거분의 이거 해도 되겠지. 이거분의 이거. 네. 자, 몇 개가 또 추가됐어, 총? 몇 개야, 몇 개? 두 개. 두 개가 추가가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 몇 개 했어요? 15개. 처음부터 써보자. 처음부터 써본다. 자, 사인, enπ 플러스 세타. 코사인, enπ 플러스 세타. 너희들이 외울 건 결과가 아니야. 이걸 외워야 돼. enπ 뭐였죠? 지우면 되죠? 지우면 되죠? 그 다음 음각공식이라고. 음각공식. 음각공식. 자 뭐죠? 이거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 세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요거 뭐였지? 요거? 양수. 마이너스 붙었죠? 요거는? 마이너스 안 붙죠? 요거는? 마이너스 붙죠?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홉 개, 저기서 여섯 개, 열다섯 개야. 자. 저 보면서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보지 말고 한번 해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뭐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진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안 보고 해봐. 이건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오 잘해요. 진짜 안 봤어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죠? 탄젠트 세타. 오케이.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냥 사인 세타야.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거 외울 거야 다. 지금은 이해하라고. 근데 이거를 그냥 외워버려도 되잖아요. 외워요. 이해 필요 없이? 아니
왜요? 아, 그냥 외우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이해가 없어도 그냥 외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해? 가능할 수도 있죠. 오. 아니, 이렇게 하면은 외울 수 있어를 알려줄 건데 싫어요. 저 그냥 무작정 외울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그 마치 꼭 그런 말과 같아. 내일 학교 불나면요. 불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런 말 같아.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뭘로 왔어요? 아, N이 뭐예요, N이? 1. 1이에요, 뭐래. N이 1이에요. 네. N이 1입니다. 어? 이거 아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방금 15개 다 적었는데 2n파이 했고 2분의 파이 했잖아. 2분의 파이 n 했잖아요. n파이 했잖아. n파이. 아니, n파이 한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네. 아니 아니. 방금 n파이 했지. n파이. 왜 헷갈리게 왜 그래. 아, 나 분명 2분의 파이로 했는데. 좀 여기다 2 넣어가지고 없어서 파이 했잖아. 이번엔 이제 1이야. 1. 아직 많이 남았어. 아, 진짜 마스크가 이렇게 힘들죠? 근데 요령을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빨라질 거야. 네. 이건 저기 저기 뭐야 2분의 파이니까 왼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짝 아까보다 절반만 이동할 거야. 자, 그림 보세요. 절반 이동했죠? 조금 이동했잖아요, 이만큼. 네, 파이 절반. 2분의 파이 이동한 거야, 2분의 파이. 네. 그래서 세타 대신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었죠? 네. 자, 여기 점선 보여요? 네. 점선이 제야? 네. 굵은 점선, 아, 굵은 실선 보여요? 네. 이거 뭐니, 함수가? 뭐가요? 이 검정 색깔, 이거. 함수 식이 뭐냐고. 이거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잖아. 그러네. 그럼 요 식은 뭐 같다? 마이너스 코사인 것 같다고. 어?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자 위치 바꾸기로 했죠 아까? 위치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나와야 되지. 네. 위치는 응? 위치는 사인이잖아 사인. 사인 안에 요 각을 네. 아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걸 뺐잖아. 네. 반대로 여기서 이걸 뺄 거라고. 그럼 안에 부가 바뀌잖아.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지. 아직도 이해 안 가 그게? 아니 사인 30도가 있는데 이거 30도를 마이너스 30도로 바꾸겠다고.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네. 이해 돼?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 빼기 B면 이거를 A 빼기 B를 B 빼기 A로 바꿀 거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않겠냐고. 아 이게 한참 생각할 게 아니잖아. 네, 아니 이해됐어. 왜 자꾸 여기서 멈추는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앞으로 가고 세타가 뒤로 가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않냐고. 네.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왜 안 넘어가? 코사인 S가 되는 거. 이걸 외워야지. 하나 추가했어. 근데 여기에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왼쪽으로 2분의 파이 갈 수도 있지. 자, 이번엔 뭐예요? 사인 세타 함수 그 곡선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원했지? 네.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이니까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죠? 네, 맞아요. 자, 이 왔어요. 자, 여기 까만 곡선 보여요? 네. 이거 함수식이 뭐야? 코사인. 코사인 x죠? 코사인이죠? 0,1에서 시작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살려서 공식도 만들면 되겠네.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이 세타. 저 또 안에 괄을 또 자리 바꿔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것도 하나 또 추가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코사인으로 가야 될 텐데. 아, 아까는 Y축 대칭, 아, X축 대칭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자, 이번엔 코사인이죠? 네. 코사인을, 네. 자, 오른쪽으로 90도. 즉,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할 거야. 그게 이렇게 됐어, 지금. 요점 일로 온 거 보여요? 네. 이 그래프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봐야 돼. 0,1 지나는 건데, 오른쪽으로 2분의 파 왔으니까, 원점 시작해서 가는 이렇게 나오겠지, 함수가.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네. 됐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또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꿔야지. 자리 바꾸면 얘는 코사인이니까 필요 없지. 그냥 자리 마음 안에서 그냥 쓱 바꿔버리면 되지.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 세타는 사인 세타. 이것도 하나 외워야 되고. 저쪽으로 2분의 파 이동하는 것도 있지. 저쪽으로. 자, 요 코사인 보이죠? 2분의 파 일로 갔어.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야. 근데 까만 함수가 뭐야?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지. 야,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왜 생각을 하지 여기서? 아, 네네네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나오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또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이거는 뭐 둘 다 플러스니까 그냥 자리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 추가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뭘까? 탄젠트요? 아까도 알려줬지만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결과는 저기 나와 있잖아.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어, 얘야. 그래. 그럼 뭐야,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인데, 어, 탄젠트는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지? 네. 그럼 내려주면 되지, 뭐. 뭐 어렵고 있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야.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아, 얘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그럼? 이거 사인 코스 위아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수로 쓴 거야, 그냥. 아니에요, 선생님. 자, 요건 뭐죠,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잖아.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요. 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요. 그래서 또 6개가 추가되네. 몇 개야, 벌써? 어, 다 지웠구나. 저 셀 수도 없겠다. 21개인가? 어떻게 20개가 돼? 3의 배수로 가는데. 적어볼까요? 지금 웃기시죠? 야,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거 같니? 아니면 이거 진짜 다 외워야 되는 거 같니? 다 이해는 했는데 뭐 결과물 보니까 그 이해한 게 사라진 느낌. 어, 그래, 원래 그래. 그럼 그냥 이걸 외우는 느낌? 그렇게 해주세요. 기다려. 여기다 한 번에 쓰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괜찮지? 네. 한 번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 세타. 지워놓고 해야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 세타. 탄젠트 아니,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 세타. 지금 몇 개 썼어요, 선생님이? 12개 썼죠? 어? 저 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사인 마이너스 사인 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말해주셔야죠. 한 번에 말할 수 있잖아. 한 번에 말할 수 있죠. 한 번에 아,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야 이거 플러스 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다. 아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 얘는 뭐야? 풀풀 사인 세타. 풀풀 사인 세타. 둘 다 뿔뿔이야? 아마도 네 맞아요. 아니 맞지 않아? 맞아요. 내가 억울로 끄는 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지금. 헐 왜요? 이거 안 이어지지? 네. 응. 네, 오늘 끝나갈 텐데 왜 갈 거야? 마이너스 못 외면 안 보낼 거거든. 자 얘 뭐야? 그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어?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아, 저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네.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일단은 탄젠트는 맞아? 네. 어. 탄젠트는 맞아. 부어 오는. 분명히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아, 근데 저 기억났어요. 저 기억났어요. 저 기억났어요. 그냥 그대로죠. 왜냐면 파이는 아 이거 뭐 뭐냐? 그냥 똑같이 주기가 파이니까 지우면 된다. 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나머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되거든. 자 그럼 예예예 예. 뭐? 아 그건 기억이 나요. 뭐? 마이너스 코사인. 오 이만이죠? 일단 코사인. 아니 일단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죠. 어유 코사인 거 기억하네. 이거는 사인이요 사인. 그래서 여기가 파이 앞에 정수일 때는 이름이 안 바뀌고 2분의 이런 게 있으면 이름이 바뀌어 항상. 다시 아까 2파이일 때도 이름 안 바뀌었지. 2파이, 4파이, 3파이, 7파이, 마이너스 9파이 이럴 때 이름이 안 바뀐다고. 이름이 안 바뀐다고. 이름이 안 바뀐다고. 근데 2분의가 있어. 2분의 3, 2분의 5, 2분의 이렇게 2분의가 있어. 그러면 이름이 바뀐다고. 그래서 제목이 2분의 n파이, 2분의 파이 n 이렇게 한 거야. 여기 분모 2 있죠? 이게 사라지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짝수. 2를 사라지게 하려면 얘네도 뭐 넣어야 돼? 짝수. 다시 물어볼게. 요 2를 죽여버리려면 얘네다 뭐 넣어야 돼? 짝수. 짝수. 2가 아니라 짝수. 요 2를 못 죽이겠어. 못 죽이겠어. 얘네 뭐 들어가야 돼? 홀수. 그러면은 이름이 바뀌어 이렇게. 근데 탄젠트는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마이너스 탄젠트 풀만 탄젠트 했다고 내. 했어요? 이름이 바뀐다. 자 부어 설마 그거는 부어 마플 아니에요? 플러스 아니었어. 아 근데 가보면 되잖아. 설마? 이렇게 마플.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나뭐 넷 중에 하나지 뭐 뿔뿔 뿔마 마플 마마 마플 얘들아 안에 1,2는 말해. 저 위에는 마이너스. 어우 승우 좋아. 지금 그래프 생각하고 있어. 저 위에는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자 얘는? 아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아 잠깐만 풀마 풀마 풀마가 맞죠? 그치 2분의니까 반대로 하는 얘는 둘 다 플러스야. 아닌 것 같은데. 어? 좀 이따 볼게. 좀 이따 볼게. 아 쌤 둘 다 플러스 아니었어요. 이거 플러스 플러스야. 여기는 아닌가? 플러스 풀마 풀마 여기 내가 풀마. 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 내가 풀마 아니야. 어 마플. 오케이 마플. 올 얘는? 아 이거 알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응? 마이너스 마플이었어. 분명히 마이너스 있었어. 마이너스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알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볼까? 딴데만 기억한다. 어디 갔어? 아 그러네 그러네. 응 코사인 코사인 안 바뀌었죠? 아 잠깐만 그러네.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2분의 3파이죠? 네. 2분의 3파이면 여기 얘도 뭐는 거야? 삼는 거야, 삼는 거야. 아까 처음에 2n파이 했던 것도 사실은 n에다가 4 넣어도 되지. 네. 그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 맨 처음에 했던 거? 여기 2 있던 거? 네. 그거 따로 할 필요 없어. 이걸로 다 해. 왜냐면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또는 8 집어넣으면? 이게 될까? 아까 그 맨 처음에 했던 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사실은. 그냥 여기는 똑같으니까 그래프를 한 건 똑같으니까 그냥 결과만 썼어요. 결과만 보세요 한번 결과. 다 외웠죠? 잠시만요. 이걸 좀 외울 거라고? 잠시만요 쌤. 잠시만요. 자 우선 봐봐. 됐어. 이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얘네들 뭐 집어넣었어 지금? 홀수 넣었잖아 홀수. 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니까 이렇게 이름이. 그리고 네. 탄젠트는 분모로 내려가 버린다니까 항상. 아 네네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2나 4나 6이나 8이나 짝수가 들어가면 이름은 그대로 나와 그대로. 오케이? 네. 응. 자 이제 또 써본다. 외웠어? 네. 틀리면 어때? 잠깐만. 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부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고진 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요? 아 알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술? 뭔 소리야? 왜 술이 더 술이 그거 무슨 네. 소리인데? 좀 이따 느끼게 해줄게. 자 네. 마이너스 이름 바뀌죠? 네. 아 네 이름 바뀌죠? 네 탄젠트 분의 1 이름 바뀌.. 아 이거 역수 내려가죠. 자 부!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확실해? 확실해? 네. 하지 않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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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제일 키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00%. 마이너스 플러스. 100% 확실해. 마이너스 플러스. 저 두 번째 것도 알아요. 코사인도 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네. 어떻게 그 금방 외웠네? 확인해봐. 맞아요? 네. 맞아요. 응, 맞았네. 자, 우리 다 외웠어요, 지금, 그죠? 네. 아니요. 다 외웠잖아. 이렇게 잘 외웠냐? 다 외웠잖아. 와우. 근데 솔직히 쌤, 이거 외운 거 아니죠? 뭐 외워야 된다니까. 농담 아니야. 외운 거 아니죠? 농담 아니야. 네, 8개. 얘 8개야, 소비. 야, 뭔가 있죠, 더. 아니라니까. 없다니까. 자, 봐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일 때는 사인의 이름이 전부 코사인으로 변했어요, 그죠? 네. 코사인도 사인으로 변했고, 탄젠트도 다 역수로 내려갔고. 근데 여기 뭐 있어, 지금? 짝수지? 네. 예, 2 넣어가지고, 저 2가 없지? 네. 일단은 이름은 안 바뀌죠? 네. 자, 이제 부호만 보면 되잖아, 부호. 네. 부호! 네? 부호, 네, 부호! 네, 네, 네. 뿔마마 뿔뿔뿔 마마 뿔 뿔마마 마뿔마 마마 뿔 타이틀 챌린지 해보자. 응? 뭐야? 뿔뿔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마마 잠깐만. 마마 마마 저거 잠깐만 야 내가 누구니? 마뿔 너네들 이거 외우게 해야 될 사람이지? 네. 응? 내가 이거를 너네가 오늘 외우지 않고 내가 보낼까? 네. 아니야 다 외우고 갈 거야. 고진감래까지 힌트까지 줬잖아. 자 봐. 잘 봐. 2분의가 살아있으면 이름이 바뀐다. 네. 이거 외웠어? 네. 벌써 반을 했잖아. 네. 그럼 뭐만 하면 뭐만 체크하면 돼? 부호. 부호는 에이 그 이걸로 판단하면 끝이야. 무슨 소리냐면, 무슨 소리냐면, 얘가 몇 사범면 의미해? 어! 몇 사범면 의미해? 1사범. 여기 의미하죠? 근데 세타가 더 클지 어떻게 하죠? 아니, 세타를 예각으로 놓는 거야, 무조건. 세타는 예각이야. 예, 예각. 어, 세타는 무조건 예각이야. 네. 이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인만 플러스야. 어, 그러면 얘. 그럼 얘는 몇 사범면이야? 1사범면 얼 1사범면이지? 플러스네. 그거 다 플러스야. 미쳤다. 자 얘는 몇 사범면이에요? 여기죠? 네. 누가 플러스야? 탄젠트. 어 탄젠트만 플러스야. 오 괜찮다. 오케이? 네. 여기 몇 사범면이야? 여기죠? 2사범면. 자 찾는 거 알지던 저 파이만큼 갔다가 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올라오라는 얘기잖아. 더 꺾을 수는 없어요? 아이씨 예각으로 하자고. 쌤 근데요 만약에 얘가 예각이 아니면 이렇게 갔다 이만큼 왔으면은 이만큼에서 90도가 있으니까 그걸 다 붙여놨겠지. 앞에다가 세타는 무조건 예각이야. 다시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말 뜻한가 봐.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할 거 아니야. 아니 6도부터 그 3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3시부터 이렇게 왔으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까 쉰다고 할 때 쉴 걸 했다. 무슨 이상한 소리 있어. 야! 야! 봐봐 파이만큼 왔지? 네. 세타는 아주 살짝이야. 세타는 그래, 아주 살짝 안 되는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4, 2, 3분이잖아 그럼. 왜 여기까지 왜 다시 와? 그래서 2, 3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인 거야. 쌤 2분의 3파이는 안 되잖아요? 2분의 3파이가 어디야? 2분의 3파이가 어디야? 봐 2분의 3파이 여기지? 예. 근데 4사분면이잖아 플러스 세타 여기지? 근데 코사인만 플러스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없네. 그러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지. 됐어? 내가 그거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벌써 실수 나와버렸네. 야 아~ 승리야. 자 이제 봐봐. 그러면 부호를 판단할 때 바뀐 여기를 보고 판단할 거냐 이걸 보고 판단할 거냐 거든. 얘를 보고 판단해야 돼. 왜냐면 아 순간 헷갈렸어.
주어진 게 얘잖아. 그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여기가 지금 뭐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인데 그 얘 왜 마이너스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보고 판단해야 돼. 이거 보고 해보자.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부호가 약간 시간 걸리지. 부호가 약간 시간 걸리지? 아니요. 얼사탄콜 외워야 되고. 그리고 옛날부터 했던 얘기야. 그래서 외우라고. 그리고 이거 이름 보고 부호를 판단해보라고. 코사인 세타. 자, 먼저 여기 뭐야? 여기. 이거 여기 살짝 보고. 탄젠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코. 알았죠? 네. 마코. 뿔. 마. 사. 코. 탄. 오케이? 요거. 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지? 네. 여기. 아, 이 탄젠트 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마 마이너스 탄젠트 탄분의 1. 여기. 아, 쌤 저 뒤쪽 옆으로 가주시겠어요? 삼성분이니까 탄젠트니까 마이너스가 맞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요. 하나, 둘, 셋 말해봐. 뭐예요? 이건 뭐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되지? 네. 근데 그 아까 원리를 설명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야. 자, 여기는 뭐죠? 일단 이름은 여기 그대로 가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이니까? 1사분면. 그 빨리 파악해. 1사분면이니까 다 플러스네? 코사탄분의 1. 코사탄분의 1. 여기 이름 안 바뀌죠? 사코탄? 이름 안 바뀌는데 이게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여기만 플러스야. 그러면 뭐야? 마사 마코 탄. 됐어? 이거를 그래프를 안 하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야. 뭐 그런 방법도 다 되겠지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자, 몇 사분면? 2사분면. 여기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사, 마코, 마탄. 뭐야, 이렇게 해도 쉽다. 내가 외울 수 있게 해준다 했잖아. 자, 일단 이름이 바뀌죠? 몇 사분면? 4사분면. 얘만 플러스지. 네. 마사 아니 마코 사 마탄 분의 1. 3사분면 마코 얘만 플러스죠. 네. 마코 마사 탄 분의 1. 됐어?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제 여기 얘네다 5 넣는 거야. 5. 2분의 5 파이. 이렇게. 일단 2니까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그럼 2분의 5파이면 2분의 파이 5번이다. 자, 잘 봐. 하나, 맞아?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띵! 몇 사분이면? 2사분. 응, 끝이야, 끝. 사인이잖아.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가 있으면 90도씩 한 칸씩 움직이면 되지, 한 칸씩. 근데 뭐 누구는 또 이거 2파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돼. 그래, 그래도 돼. 원래 2분의 4파이가 2파이니까 2파이 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파 세타. 어떻게 해 이거? 일단 이 마이너스 참 거슬려 그지? 마이너스 사라져요. 근데 코사인이니까 이거 사라져도 돼. 그래, 그러니까. 사라져도 돼. 그리고 코사인, 코사인 2분의 7파이니까 이게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근데 이것도 매년 세지 말고 한 바퀴 돌아가게 4 아니냐, 4. 그 두 바퀴 돌면 8이잖아. 그 2분의 7이면은 여기겠지, 여기. 플러스 세타니까 플러스네. 그 사인 세타. 말이 좀 빨랐는데 이해됐어? 어떻게 됐겠죠, 아, 자, 암기법 나옵니다.
자, 여기 함수, 이건 뭐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하는 건데, 2분의 파이의 n 뿔마 세타 뭐든 간에 이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 걸 보란 뜻이야. 이거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부호를 결정하고, 부호는 어떻게 결정해? 이거. 어. 그 다음 함수를 결정하는데, 함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n이 홀수면 이름 바꿔요. 네. 사인은 뭘로? 코사인. 코사인은 뭘로? 사인. 사인. 탄젠트는 뭘로? 탄젠트. n이 작으면? 사인.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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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작으면 그대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다 할 수 있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연습을 해야지 돼.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너무 많이 했네, 그지? 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각을 정말 편안하게 주무를 수 있어야 돼. 480도? 360도. 360도를 까? 120도? 또 되고. 두 가지 방법을 써보자. 자, 어떤 게 편한 거 봐봐. 480도니까 우리 아까 전에 2분의 파이 n 곱하기 이렇게 했었잖아. 90도에 곱하기 n. 근데 내가 이것도 보여줬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다고, 그지? 그걸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얘는 탄젠트, 자, 90도 곱하기 있으면 되겠지. 요대로 갈 거니까. 그렇지, 5.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5냐? 홀수잖아, 홀수. 홀수면은 일단 탄젠트 뒤에 거 30도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요. 이게 홀수면 이름이 바뀐다 그랬잖아. 또는 탄젠트는 분모로 내려간다 했잖아. 아, 40. 오케이. 그 30도 그냥 써 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고 그냥 써 주면 돼. 근데 90도 다섯 번이면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갔잖아. 몇 서분면이야, 이거? 2서분면이지. 그냥 마이너스 붙여 주면 된다,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분의 1 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탄젠트 이게 480도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180도지? 네. 180도씩 몇 번 갈 수 있어? 계속 180도를 까봐. 몇 도 남아? 300도. 300도 남지? 180도 또 까봐. 220도. 에? 120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탄젠트 120도.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되고요. 지금 배운 대로 또 가보는 거야. 그럼 얘는 탄젠트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죠? 네. 근데 이거 홀수지? 네. 항상 여기 짝수인지 홀수인지 체크하는 거야. 탄젠트 30도 분의 1 써놓고 90도만큼 한 칸 간 다음에 30도 가는 거니까 한 칸 간 다음에 30도 가는 건 2서분면이네, 그지? 2서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응. 똑같잖아, 결국은. 오케이? 됐어요? 어느 게 편해? 아, 저 90도. 그냥 무조건 이걸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90도 곱하기 n.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근데, 니네 기억이 안 나겠지만, 봐봐.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오면 이게 좀 불편하게 보일 수는 있어. 호도법 나오면. 그럴 때는 요령껏 60분법으로 바꿔서 해도 되지. 보여줄게 무슨 말인지. 자, 어쨌든 탄젠트 480도는 지금 해결했어요.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자, 또 뒤에 뭐 있니? 사인? 240도. 자, 이것도 해보자. 사인. 무조건 몇 도? 90도. 곱하기. 3 하면 안 되지. 2지, 2. 그 다음에 플러스? 아, 맞구나. 60도. 됐죠? 자, 뭐예요? 짝수죠? 그럼 사인 60도예요. 근데 몇 서분면인가 봐야지, 이제. 90도만큼 몇 칸을, 하나, 둘, 그리고 60. 몇 서분면이야? 3, 4분면은? 탄. 그럼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60도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런데 봐봐. 이제 되게, 선택지가 많은 거야. 쌤은 이것도 안 쓴다? 나는 항상 이걸로 해. 240도가 어디야? 찾는 거야. 여기가 180이죠?
240 어디야? 33. 여기죠, 여기. 네. 여기 240도지. 그럼 사인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쭉 내려 여기네. 그럼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방법도 사실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보단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만 하면 훨씬 편해, 이게 또. 그러니까 적절히 그래프를 쓸 땐 그래프 쓰고 각 자를 땐 각 자르고 하면 좋아. 자, 탄젠트 300도 해볼까요? 탄젠트 300도. 자, 탄젠트 90도 곱하기 3 더하기 3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홀수죠? 홀수면 또 탄젠트 30도 분의 1이야, 1. 근데 90도만큼 3번이면 하나, 둘, 셋 하고 조금 더 코 마이너스 또 뭐야 이거? 마이너스 루트 3 됐니? 마지막 코사인 330도 자 코사인 90도 곱하기 3이죠? 더하기 60도죠? 맞아요? 자 홀수죠? 그 이름은 사인으로 바뀌고 부어보자 부어 하나 둘 셋 하고 조금 더 갔지? 사선분면이지? 코사인 이게 코사인이잖아 그럼 그대로 되면 되지 뭐 사인 60도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4 오케이? 오케이? 응? 그래프로 하면 안 돼요? 그래프 해도 되지 자 그래프 볼까?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정확하게 하려면 그냥 연습 안 해도 돼 그치? 저절로 되는 거지? 연습 안 해도 되는 거지? 연습을 좀 하라고 이걸 안 해놓고 유행을 말할 수는 없잖아 자 330도 어디에요? 어디야 둘 중에? 요거죠 요거 야 여기 270, 300, 330, 360 여기잖아 네네. 그럼 코사인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리고 올라가니까 여기잖아 2분의 루트 3 이게 더 정확해 사실은 근데 이걸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 예를 들면 봐봐 손 못 하는 거 봐봐 아, 너희들한테 이걸 내가 좀 바라고 싶긴 한데 말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선 봐봐 나 봐봐 나 해보라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난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여기 본 거야 근데 300도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잖아 이렇게 진짜 맞아요 이거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그럼 지금 배운 건 언제 써먹냐? 가격이 클 때. 근데 가격이 크면 선생님 360도씩 계속 까도 되잖아요. 그래, 그래도 돼. 그렇게 해서 그 그래프로 가도 되고. 근데 어쩔 때는 그냥 그 공식을 써서 바로바로 바로 쓰는 것도 괜찮고. 이거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지, 지금. 어, 되게 다양해요. 아, 참, 계산해야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거에서 이거 두 개 곱한 걸 빼래.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이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이거 빼래. 그러니까 얼마야 다? 3. 2분의 6. 됐죠? 네. 응, 3.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다시 이제 내가 세 번째 얘기한다. 호도법으로 나올 때는 방금 쓴 게 좀 불편하다고. 왜냐면 90도가 2분의 파이잖니? 그러면 봐봐. 이거 보여 한 번에? 3분의 5파이가. 3분의 5파이가. 2분의 파이 곱하기 몇 더하기 몇 이거 금방 나와 이게? 힘들죠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3분의 5 파이를 60분법으로 고쳐서 하든지 편하게 해 그냥 네. 나는 뭘 원한다고? 그래프 응. 3분의 5 파이가 어디예요? 3분의 1 파이씩 하죠 3파이 3분의 5 파이면 항상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이 8칸을 3분의 5파이면 여기죠? 네. 보여? 네. 여기, 여기. 항상 여기 몇 등분 한다고 내가 이거를? 3등분. 3등분. 3등분 딱 해놓고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보면 돼. 근데 이거 뭐야, 함수가? 사인이지, 사인. 사인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네. 근데 3분의 5파이면 여기죠? 네. 보여? 마이너스 2분의 루트
그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렇게 찾는 거야. 사인 3분의 5파이 딱 보면 이게 아까 그거네. 사인 300도 내가 좀 전에 했던 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없어요. 마이너스 없애고 3파이니까 2파이를 빼버려 그냥. 코사인 파이니까 어디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좀 전에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1. 자, 얘는 4분의 5파이. 그래프를 해도 되고. 근데 저 마찬가지야. 4분의 5파이가 4분의 무조건 2분의 루트 아니에요?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더하기 세타 이런 걸로 고치는 게 쉽냐고. 잘 안 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60분법으로 고쳐서 하든지. 60분 한번 고쳐볼까요? 이번에는 4분의 파이가 45도죠? 요거 네. 45도가 5개 있대. 225도죠? 네.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90도 곱하기 얼마? 2. 그죠? 그럼 플러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봐봐, 탄젠트는 이름 변해 안 변해? 그대로 가죠. 탄젠트 45도 그대로 갑니다. 90도만큼 두 번이면은, 자, 하나, 둘, 그리고 좀 더 갔을 때가 몇 4분면? 3, 4분면. 탄젠트 플러스죠. 그대로 가면 돼. 1. 1. 1.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겠네. 그쵸?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이니까 이거 없어지겠지. 물론, 탄젠트 4분의 5파이도 그래프를 해도 되긴 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이거 반드시 나와. 근데 애들이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무 어렵대. 이게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 내 기분 알겠니? 이럴 때? 어떤 기분일지? 풀어보지도 않고. 아니, 아니지. 풀어보지도 않고가 아니지. 아. 다 알려줬잖아, 방법을. 이제 뭐 해야 돼, 집에 가서? 복습. 연습하면서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해. 내가 늘 얘기하는데 제발 좀 내가 설명을 좀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설명 듣고 다 아니까 자기네 거 된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게 문제라니까. 설명을 다 듣고 이해가 됐으면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 근데 참고로 영어 같은 건 너네가 나름 열심히 외우지 않니? 관용 어구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그러지 않아? 어? 문장도 좀 외우고. 네. 그런 정성에 한 10분의 1만 수학에 쏟으면 수학은 무조건 1등급 나온다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 자, 일단 해보자. 사인 1560도.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얘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90도 곱하기 그냥 바로 가도 돼. 바로 가봐. 뭐? 그건 저요. 10도 아니야. 아, 16? 16? 17? 17. 더하기. 30도 되네. 자, 그런데 지금 요거 17 찾는다는 것도 좀 약간 좀 고딩틱하지 않지? 네. 진짜 고딩틱한 게 뭘까? 1560도 왔으니까 360씩 까는 건데, 정말 고딩틱한 거는 360의 배수도 기억하는 거지. 360도는 뭐야? 720. 그 다음은 1080. 그 다음에는 1440.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 딱 보는 순간, 1440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방법이 너무 많아, 그지? 맞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네는 되게 편한 거야, 오히려.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재밌는 거라고, 쉽다고. 근데 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뭐든 너네가 편하게 하면 돼. 단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삼각함수만큼 쉬운 데가 없거든? 근데 삼각함수가 어렵대. 희한해. 뭘까, 원인은? 집에 가서 안 하는 거야. 자, 난 이거 방법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삼각함수 빼줘.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1460도? 아유, 1440을 빼. 몇이야, 그럼? 120 딱 나오잖아. 그 사인 120 나왔으니까 이제 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이게 떠올라. 120이면 어디야? 여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을 투사하면 딱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사인 120은 이분을 투사하면 그냥 외워지는 상태가 또 되기도 한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바래. 그 선생님들 수준이거든. 네. 선생님들은 사인 얼마 하면 탁탁탁 나온다고. 이게 한 번에 보이니까. 네.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안 바랜다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냥 그래프 그려서 아는 수준. 그렇지. 딱 그려서 여기니까 얼마. 나오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지. 이거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 이거 얼마라고? 2분의 1. 가운데 얼마라고? 2분의 루트 2. 딱 3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절대 3개밖에 안 나와. 자, 그런데 우리 배운대로 한번 해보면 사인 뭐예요?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죠? 홀수죠? 네. 이름 바뀌죠? 네.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얘를 봐도 돼. 이거 또 뭐 90도 플러스 1 이러지 마. 이거는 왜? 아, 그냥 나와 있잖아, 120도라고. 이게 곧 이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거야, 생각하시는 방향이. 그래, 이게 곧 이거니까 그냥 120도 하면 되잖아. 근데 90도 플러스 30도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이거 방향 이런 것도 금방 보이는 거야. 단 연습을 해야지. 그 뭐야, 플러스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됐죠? 두 번째, 탄젠트 960도. 960도. 720도 까. 720도. 그럼 얼마야? 230도. 240도죠.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180도거든? 180도도 까, 그냥. 탄젠트는 파이잖아, 주기가. 절반. 180도도 까. 60. 됐죠? 루트 3 바로 나오네, 이렇게. 그럼 오늘 배운 공식 그래프 다 썼어, 그냥. 그치? 방법이 너무 많다니까. 다음. 코사인 마이너스 버려. 됐죠? 자, 870도면요. 720가. 몇이야? 240이죠? 어? 어, 미안. 150. 150이죠? 720가니까. 자, 그래프를 그릴래? 오늘 배운 걸로 할래? 그래프? 코사인 150도. 150도는 어디에요? 150도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여기죠? 네. 이러고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나왔어. 그래프가 짱이라니까. 근데 내가 가끔 우연치 않게, 의도적으로도 있겠지만 거의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그래프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프를 너희들이 하려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 그래프를 어려워하니까. 그 내가 잘못된 건지. 나는 그래프를 많이 적극 추천하거든. 그 여덟 칸 그려놓고 자꾸 연습하면 된단 말이야. 내 이거 한 번도 없지, 이렇게 하는 거. 이각은 이각에 대해서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뭐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지. 네. 이렇게 설명한 선생님도 되게 많아. 근데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다 취향이 다르다니까. 근데 그래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자, 이거 답 나왔었죠, 좀 전에. 어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답 나왔죠? 나왔어. 자, 근데 하나 또 보여줄게, 새로운 거. 코사인 90도 곱하기 얼마죠? 1. 2로 해보자. 2. 마이너스 30. 그럼 마이너스 30 해야 돼. 그죠? 네. 자, 봐. 이거 원래 아까 코사인 90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 더하기 60으로 해야 되죠? 네. 그럼 봐봐. 홀수지? 네. 이거 너네가 이거 또 알아야 돼. 홀수니까 이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지? 바뀌어요. 짝수죠? 네. 짝수의 이름 안 바뀌죠? 네. 결과는 같게 나온다고. 잘 봐. 얘는 사인 60이죠? 네. 사인 60 해놓고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얘 보고 하랬잖아, 부호판 다음. 마이너스. 주어진 거 보고 하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60 난다. 잘 봐, 이제. 요거는 짝수니까 이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코사인?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30이야. 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요거 들어가는 거야. 네. 알았지? 네. 조심할 거는 내가 아까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써줬었잖아. 어때, 또 마이너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마이너스 30을 넣더라고. 아니야, 그냥 30이야. 아, 신경 아예 안 쓰고. 근데 90도만큼 두 번 가면 어디니? 하나, 둘. 80. 마이너스 30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상하면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그럼 어때 결과는? 같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름 바꾸기 싫어하면 여기 홀수 나와도 짝수로 가도 돼 무조건. 네. 이름 바꾸는 게 싫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3 됐어? 그럼 4 쓰고 마이너스로 가 그냥. 그래도 돼. 정말 다양해 방법이. 진짜 다양하다. 마지막 탄젠트 330도. 그래프를 해볼까 이거는? 아니다. 뭘로 할까? 180까? 180까? 아! 360만 30에 써, 휴식이가. 오, 좋은 아이디어야.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왜? 360도니까 이름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부호 신경 쓰지 말랬다, 분명히. 그 다음에 얘가 몇 서브면이야? 얼사탄 코. 코가 마이너스로 치면 돼. 요 부호는 신경 쓰지 말랬다. 그냥 저 EMPI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 했단 말이야. 저게 근데 EMPI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2분의 EMPI. 마이너스 탄의 3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아, 3분의 1. 오케이? 네. 자,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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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집어넣는 거니까. 자, 60번 빼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 이거 괜찮구나, 이거, 이거. 이거 바로바로 나오겠나. 첫 번째 거 뭐야?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와야 돼. 네. 아니다. 아, 미안, 미안. 이거 코사인 세타. 아, 플러스 코스만, 플러스 코스만. 몇 서브면이야? 2서브면이잖아. 네. 사인 플러스잖아. 네. 사인이잖아. 뭐는 플러스. 그 이름 바뀌어야지. 분명 이가 살아있어. 이름 바뀐다 했잖아. 네. 그냥 코사인 세타고. 자, 얘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도 코사인 세타죠? 네. 얘 지울했잖아. 지울했잖아. 근데 마이너스 지울했잖아. 자, 뭐 이게? 얘는 파이 분모 2 분모 2 이런 거 있어? 없지. 네. 그럼 이름 안 바뀌지. 네. 부호판을 할 필요도 없지. 제곱이잖아. 네. 아. 제곱이 있으니까 부호판을 할 필요가 없지 아예. 아, 그러네. 그니까 사인 제곱 세트 하면 되지, 그냥. 여기까지가 1이네. 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공식 있었잖아. 네. 여기까지가 1이야. 그 다음에 1 하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트 하고, 분모 2 보여요? 네. 그럼 탄젠트 세트 분의 1이죠. 네. 부호만 생각하면 되죠. 2분의 3파이면 여기 거 들어왔다가 좀 더 왔으니까 4서브면.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답은 2. 이거. 위에는요? 위에 어떻게? 아니, 요게 1이잖아, 요게. 아. 미안, 내가 잘못 쓴 거 맞아. 요게 코사인에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에서 이만큼이 1이라고, 1. 그거 한번 한번 쓴 거야, 그냥. 답은 2. 자, 저 위에 분모, 분자. 일단 자, 얘는 뭐예요? 걔가 사인이고 일단 사인이고 일상편이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거 뭐예요? 탄젠트 세타. P 분의 이거 뭐예요? 코사인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번에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4서브면이잖아.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죠. 됐어요? 네. 자, 이제 이거 연습을 우리가 많이 안 했는데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 이게 식에 나와서 정리할 때는 항상 얘를 뭘로 고치라고?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을 항상 고쳐주려고. 그럼 코사인이 이 부모로 내려가죠? 네. 사인, 코사인, 사인, 나누기,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이해돼? 네. 지금 저 그냥 그
그대로 쓴 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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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네.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 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이지. 네. 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아. 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 공식 기억해야 되고요. 대박. 얘는 대박. 얘가 넘어가서 많이 나온다고. 넘어가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1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거 정리 빨빨빨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또 큰일 나는 거지. 와. 재밌다. 알겠어? 재밌게 그 아 재미 있으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건 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기본 유형이죠. 기본이죠. 자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사인 제곱 3도, 사인 제곱 4도, 사인 제곱 5도 계속 1씩 증가해. 전 다 제곱이야. 그리고 90도로 끝났어. 여기 항이 모두 몇 개 있어? 90개. 90개 있죠. 이거 공식 알죠? 네네. 자, 그 공식 안 가, 그 공식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아직. 하긴 뭐 중학교 때 배우긴 한 건데. 자, 이건 별도로 기억하자. 별도로. 몇 도? 90도.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 더하기 B가 몇 도? 90도. 이때 이거의 코사인이 뭐야? 써줄게. R, X, Y 써줄게. 자. 이거 코사인. 이거 코사인. R분의 X죠? R분의 이거의 사인은? R분의 똑같지? R분의 X. 그래서 코사인 A하고 사인 B하고 같아요.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생겼는데 쉽게 생각해. 자,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올 거야. 잘 봐. 사인 20도하고 코사인 70도가 같다고. 네? 이 사람이 숫자로 적어줘 금방 이해하더라고.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인데 그 각의 합이 90도면 똑같단 말이야. 아 이해했어요. 자 만약에 코사인 2도와 그럼 사인 88도가 같은 거야. 힌트가 됐지? 네. 힌트가 되죠 지금? 네. 자 사인 40도와 코사인 50도가 같은 거야. 그러네. 오케이? 네. 이렇게 보면 잘 안 오지? 네. 근데 외워야 돼, 이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외우자고. 네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서 뭐가 될까? 1. 1이 된다고, 1. 1? 얘가 뭐와 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1도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1이 된다고. 아까 썼던 그 공식. 45개. 그럼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또 1이네? 45개 남아요. 그럼 또 얘하고 그 87도 만나서 또 1이네? 자, 다시 한번 자. 돼지 선수 한다, 여기서 조심하면. 아, 조심 안 하면. 총 몇 개? 90개. 빼면 남는 게 홀수지, 홀수. 네. 홀수니까 짝 짓다 보면은 하나 남겠지. 그게 뭐겠어, 당연히. 45도. 그쵸? 아, 이렇게 끝과 끝을. 85도 더하기 사인 아 근데 90도부터는 안 되네. 89도. 아 얘는 그냥 1이잖아. 아 85 더하기 그렇지.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 1. 1. 그 여기 2도하고 88도도 1. 85. 3도하고 87도도 1. 그런 식으로 쭉 가서 사인 제곱 44도와 사인 제곱 46도도 역시 예. 1이고 하나가 남잖아 이렇게. 그치? 네.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잖아 아까 맨 처음부터 아는 거. 네. 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문제가. 구조를 잘 이해해봐봐 구조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뭐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거 시험에. 네. 지겹게 나와 지겹게. 85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84요. 이거 다 더 몇 줄이야 몇 줄? 줄 수가 몇 줄이야? 네.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네, 44개. 44개잖아, 44개. 네. 그러니까 다 더하면 44. 얘는 얼마? 1이니까 45. 여기까지 45에다. 요게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90, 2분의 91 이렇게 나온다고. 이 문제는 그냥 지금 외워버려. 네. 잘 나오는 거니까. 네. 오케이? 네. 그랬더니 탄젠트가 나는 외로워. 나는 짝이 없어. 난 짝이 없어. A와 B가 사인하고 코사인 나눠가질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네. 이 말 이해했지, 이제? 네. 30도하고 60도. 더하면 90도. 그러면 하나는 사인 주고 하나는 코사인 줄 수 있다잖아. 탄젠트가 있잖아. 탄젠트 A하고 탄젠트 B는 어떨까? 곱하면 1이에요. 곱하면 1. 역수라고, 역수. 왜 그럴까? 원리를 생각해봐, 원리를. 이 각의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날 봐야지. 탄젠트 A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근데 탄젠트 B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방이 반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곱하면 1이에요. 역수, 역수. 그래서 자, 탄젠트 15도하고 탄젠트 75도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라고, 역수. 그러니까 탄젠트 15도를 잠깐 A라고 놓으면 저거 A 더하기 A분의 1이야. 오케이? 요걸 A라고 하면 요건 A분의 1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그러네. 탄젠트 A 15도하고 탄젠트 75도는 서로 역수관계라고, 역수관계. 써줬잖아, 여기 지금. 이거는, 이 두 개는 추가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공식은 네 개밖에 없어. 지난번 두 개 했잖아. 이게 3번. 이게 4번. 1번이 뭐였죠? 사인, 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두 번째 뭐였죠?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는 1이다. 그 다음에 90도가 합이 90도가 되는 관계일 때 사인 코사인 나눠가질 수 있고 탄젠트는 역수관계이다. 이거. 그러네요. 네 개밖에 없어, 공식. 그럼 뒤에 건 뭐예요? 마이너스 다시 A 더하기. 어? 105도? 오늘 배워 써보자. 105도는 90도 곱하기 1 더하기 45도죠? 네. 어? 아니지. 90도니까 15도지, 15도. 90도 곱하기 80. 자, 홀수 나왔네, 홀수. 네. 그러면 탄젠트 15도분의 1이죠, 일단. 네. 번호 마이너스가 되죠. 그냥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탄젠트 15도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a 분의 1로 갈 거 아니야. 어, 그냥 a 마이너스 a. 어, 그러네. 그럼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계산? 네. 뭐 돼요, 이거? 와, 대박. 아, 2의 제곱 4, 4. 네. 4. 어우씨, 야. 네, 맞아요. 이게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 분의 1이고 요게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 분의 1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 이걸 빼니까. 네. 빼잖아, 이렇게 빼잖아, 이걸 빼잖아. 그러니까 네. 사지. 순간 더 한 더. 자, 요거는. 요거는 있잖아. 아니. 자, 요거는 있잖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가 이차함수 많이 했잖아, 작년에.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 치환하는 거 해봤지. 이차함수하고 합성하는 거. 그 정도 했으면 다 한 건데, 거기 얘가 나도 껴줘 하는 거 정도라 생각하면 돼. 별거 없어요. 잘 보세요. 그냥 듣고 이거는 편안하게 들어,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할 거니까. 자, y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코사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인 코사인 하나를 치환할 거야. 치환. 뭘 치환할 것 같아? 네, 얘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줘요. 그럼 y는 잘 봐. 얘는 t가 2t가 되겠지. 네. 그래서 사인 제곱 x가 뭐지? 아,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서 1 마이너스 t 제곱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거 편하게 들으라고 그냥. 그렇구나. 어, 그러네. 어, 그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돼, 그냥. 너무 깊이 하지 마. 왜냐면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되죠. 여기서부터는 2차 함수지. 자, 대칭축 1 t는 1. 그럼 최대값은 t가 1일 때죠? 네. 근데 최소를 구하래. 문제 잘못 나왔나? 이제 네 읽을 줄 알아야지. 어, 왜 최소도 가래지? 그 말인즉슨 제한 범위가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창문. 네. 제한 범위가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우리 지사함수 EX승 T를 치환할 때 T는 0보다 크다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네. 사인하고 코사인은 무조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사이에서 움직이지. 아, 아. 이게 제일 중요해. 와. 그렇지, 맞다.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제한 범위가 따라와야 돼. 근데 마침 여기가 1이야. 네, 최대가 1이야. 그 여기 마이너스 1 있고요. 1 여기서 보면 돼요. 최대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최대 값은 얼마? 1 넣어가지고, 여기다 1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 2. 2. 최소 값은 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인 게. 어, 마이너스 2네. 됐죠? 최대값? 아, 네, 마이너스. 최소값. 왜? 왜? 응.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봐. 아, 사인 코사인 등장하면 또 합성하면서 이차 함수 만드는구나. 우리 지수로가 나왔잖아 이거. 또 나오고 있어, 지금 또 나오고 있어. 게다가 아, 지수함수 우리 저 EX승을 T로 치환할 때 항상 이거 빠뜨리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이거. 아까도 나왔고, 그지? 질문할 때. 상하함수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치환할 때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탄젠트는? 탄젠트를 치환하라면? 없어. 왜? 탄젠트 쭉 뻗잖아, 영원히. 영원히 뻗잖아, 그지? 탄젠트 얘기 필요 없어. 근데 여기 x의 범위를 따로 줬어, x의 범위를. 만약에 0에서 x가 파이까지. 이랬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범위를 따로 다시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코사인이 0에서 파이면 이거 맞네. 여기서 맞네. 만약에 이게 2분의 파이를 해볼까? 야, 0에서 2분의 파이 1사분면 말이야. 1사분면 0에서 2분의 파이 코사인의 범위는 1에서 0까지 내려오고 끝나지? 이거 0이 돼. 0이 돼. 이거 이해 안 가? 코사인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끝나잖아. 네. 그 범위가 0부터 1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네, 네. 그러니까 0부터 1로 치환된다고. 이게 변한다고 다시. 근데 아무런 제한 범위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뭐 해야 되냐면 사인을 치환할 거야. 사인 좀 전에 봤지? 그러니까 얘 뭐가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되겠지. 요거는 우리 오늘 배운 거 이거 뭐예요? 사인 제곱 x 2분의 파이니까 이름 사인 바뀔 거 아니야. 부호 신경 안 써도 돼. 왜? 제곱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사인 제곱 x. 이거 사인 제곱 x야. 그런 식으로. 아, 바꿨네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이것도 하면 재밌긴 한데 여러분들 오늘 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계약한 다음에 하죠. 와. 참고로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V자 나오는 거야. 치환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범위만 따져보면 돼. 얘는 코사인 x를 t를 치환해서 분수함수 만든 거야. 점근선 점근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그럼 t-2분의 3t-4 나오죠? 네. 우리 작년에 배운 분수함수 점근선? 점근선 기억나? 분수함수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 근데 제한법이 또 들어가, 그지? 또 잘라 그걸. 그래서 찾는 거고. 짜잔. 마무리합시다. 이거 어때? 다 외웠지? 응? 아니 오늘 나갈 때 다 니네 외우고 나간다 했잖아. 네, 외웠어요. 다 외웠지? 네. 아 그냥 그러지 말고 한번 잘 봐봐. 오타가 있나 봐보라 이거야. 어? 무조건 있는데요? 응? 무조건 없어요. 오타 없어요? 네. 오타 있나 봐, 없나 봐봐. 오타가 있나 보라고요? 응, 오타 있나 없나 보라고. 어? 아, 코사인 두 번째 거 코사인 이거 플러스 아니에요? 요거? 네. 요거? 몇 사분면이야?
3, 4번면 마이너스. 맞아? 그러니까 이 파이 플러스 세타는 파이 플러스 세타는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지? 그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4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기만 플러스인 거야. 사인이 플러스니까. 됐어? 갑자기 눈에 들어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4분면이에요? 2, 4분면이죠? 그러니까 사인만 플러스야, 사인만. 이거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 4분면이니까 다 플러스지. 네. 다 플러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4분면이야? 2분의 3파이 플러스 4, 4분면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지. 코사인이 플러스 된 거고. 얘는 3, 4분면이니까 탄젠트가 플러스 된 거고. 몇 개야 이게 도대체? 엄청 많지? 네. 다 외웠지? 네. 응. 또 해볼까 이거? 아 이제 이걸 외웠다는 거야 너네가 오늘? 네. 남은 거 이제 까먹는 거지? 네. 아니요. 까먹고 어려워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야? 까먹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1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 이거 기억하면 되잖아, 그치?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